에이바디 워스크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와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-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.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 새로운 음원이 올라온 릴렉스의 새로운 음악을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은 Pretty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. 가사를 해석을 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뭐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래퍼가 있는데 그에게 접근하는 여자가 있어요. 근데 릴렉스가 봤을 때는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당신과 놀 시간이 없어. 나는 투어하느라 바쁘고 허슬해야 돼. 작업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멀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의도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릴렉스 진짜 요즘 굉장히 잘 나가는 래퍼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리액션 비디오마다 릴렉스에 대한 언급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진짜 릴렉스도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래퍼라서 미국 본토의 바이브들을 굉장히 잘 표현하는 래퍼라고 생각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도 릴렉스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오면은 굉장히 기대감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. 그러면 그러면 음악을 들으면서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릴렉스의 Pretty입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Beat를 잘 고른 것 같아. 야, 바이브에 소울이 있네. 플로우가 너무 좋아. 평소보다 오토튠이 약간 좀 가벼운 느낌이야.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막 미팅도 해야 되고 투어도 돌아야 돼서 바쁘니까 그녀와 놀 시간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. 아, 어떻게 이렇게 플로우를 짜지? 와. 그냥 멜로디나
느낌들이 좀 팝적인 느낌도 있어요 이번에는. 꿈을 길러대 대주 뭐 텔레베디디 예질러 해샵생 구버 예지커 달콤한 인굴레진 널. 와 이거 되게 좋은데? 제가 몇 편의 릴렉스 리액션 비디오 했잖아요. 거기서 제가 언급했던 곡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런 류의 미국 래퍼들 가사들이 많죠. 그러니까 뭐 성공을 하니까 여자들이 접근을 하는데 그게 뭐 사랑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어떤 돈을 보고 쫓아오는 것 같은 예 그런 가사들이 많죠.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자신의 어떤 지금 현재 라이징 래퍼라는 걸 또 자랑하는 표현인 거예요. 그냥 내가 나는 돈이 많고 지금 슈퍼카를 몰고 있고 난 집을 샀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얘기를 해서 자신의 어떤 지금의 현 상태를 자랑하고픈 쇼잉하고픈 약간 그런 가사들 좀 재치있는 가사들이 또 많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런 바이브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되게 재밌어요. 그리고 릴렉스 같은 래퍼들은 사실 또 제가 봤을 때 진짜 태국 힙합씬에 폼이 많이 올라온 래퍼잖아요. 팬들도 많고 그리고 또 오리지널리티도 갖고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또 지지하는 팬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떤 요즘에 자신의 어떤 상황들 그런 것들도 잘 여기에 투영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재밌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토튠으로 되게 싱 랩을 이번엔 부를 때는 약간 좀 팝적인 느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음악 자체가 약간 경쾌해서 높은 느낌보다 좀 경쾌한 느낌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듣기에도 되게 저도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물론 뭐 도판 랩을 듣는 것도 저한테 좋은 일이지만 이런 바이브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커쿵 컵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